뭐 어디 가는 거야? 나 벌써부터 흉가 가는 거야? 지금 누구 2시 10분에 나한테는 지금 새벽에 새벽.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타로 올해 운 좀 보자고? 네. 말할 것 같으면 너 이직하려고. 누가 돈 냈어? 돈이요? 아 계산 돈이. 회사 돈이 맞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사주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2020년도에 제가 하는 일이 네. 잘 될지 일단은 그걸 보고 싶은데 저도 군대 있을 때 타로를 조금 공부는 해봤어요. 네. 이제 왜 그런 거지? 수박 겉핥기 그런 식으로 해봐. 요즘에는 진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 보다가 사주 보다가 자기가 답답해서 내 인생은 어떤가 자기가 토득하다가 이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무슨 덱이에요? 이거 동양 카드라고 저는 서양 카드를 요즘에는 보기는 하는데 다 동양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서는 우리나라 정서에 제일 잘 맞고. 그럼 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맞습니다. 유튜브를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튜버다 뭐 이런 거는 사전 정보를 아무것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드렸어요. 뭐 이번 년도 개막이 될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 건지 이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내가 활동을 하고 속해 있는 곳에서 네 일단 세 장 먼저 뽑아보세요. 이거 뽑으면 여기 있고 네. 여기 숨어 있네. 숨어 있는 녀석 이거는 안 숨어 있구나. 아 여기다 내려오고 가장 위에 있는 애 하나 뽑겠습니다. 그래서 세 장. 나쁜 분은 아니시네요. 어? 나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본인의 성향이에요. 본인이 사기치실 분은 아니시네요. 믿어도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올해가 내 인생에서 지금 뭐 전에 하시고 앞으로 하실 건 제가 모르겠어요. 처음 본 분이라. 근데 내가 올해 도전하는 게 되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본인이 뭐 얼마나 했던 뭘 했던 중요하지가 않고 뭐 올해는 좀 마음이 편해지신다고 하니까 뭐가 좀 잘 흘러가실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뱃사공 안에 여자 한 명 외에 남자들이 한 여자만 쳐다보고 있죠. 네.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봤습니까? 여자요. 본인이 여자 입장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주목을 좀 받는 해고 올해가 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을 계속해도 되는지 두 장. 컨텐츠 바꾸면 어떨지? 바꾸면 어떨지 두 장. 두 장이요? 계속하면 어떨지 생각하면서 두 장. 두 장. 컨텐츠를 바꾸면 어떨까요? 컨텐츠를 바꾸면 어떨까요? 이 두 장. 오 호랑이가 나왔어. 어차피 본인이 전문가 길로 가셔야 되는 사주기도 하네요. 전문가 길이요? 네, 본인은 아직 무궁무진해요. 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쪽으로. 그 콘텐츠를 바꾸신다고 하시면 네. 본인 자체가 많이 외로우실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남들한테 속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낯을 가리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내 일을 하기에는 해놓고 약간 늘어지는 게 본인도 약간 채찍을 주셔야 되는 사주네. 네 맞아요. 그냥 막 때려야 되네. 네. 한 개 더 맞아. 나 과거 얘기하는데 눈물 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제일 궁금한 거라서 일단은 아, 본인이 과거를 아는데 그 듣고 싶은 거. 아 이거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 그래요. 내 과거 세 장. 네. 나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 세 장. 속으로 내 이름 되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세 장. 본인도 과거 성향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네. 본인 자체가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욕망 있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근데 자기 주어진 바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성과가 별로 없었을 거고 내가 무슨 일적으로나 이런 거 진로가 조금 빨리 열렸다고는 나왔거든요. 학벌이 짧아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직업을 반드시 가질 거거든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주가 뚜렷했다는 거죠. 그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돋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루 아침에. 그렇구나. 되게 신기하다. 얼굴 빨개지셨어 알아요? 지금 덥네요.
천직인 건지. 네, 천직인 건지 직장이 바뀌는 건지. 이게 천직인 건지. 지금 하는 내가 극한 직업 천직인 건지. 그렇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천직인지 아닌지. 몇 장? 세 장이요? 많은 걸 바꿀 수 있는지. 네네. 세 장. 바깥쪽에 있는 걸 두 개 따라서. 또 아까 전에 나왔던 카드 그대로. 원래 메시지라니까 계속 나와요. 따라서 본인들이 아무리 여기 뽑으려고 노력을 가슴에 비수가 해도 꽂힌다. 이거 뽑았던 거 이거 다 똑같이 나왔다. 네. 그냥 이거 하세요. 그냥 천직이고. 다 카드가 또 나왔다. 이걸 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네.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그 나한테. 1년 운세는 제가 뽑을 거예요. 아, 1년 운세를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로 흘러가는지 보는 거예요. 네. 올해는 윤달이라 음력이 13달이니까 13장 뽑을 거예요. 네. 또 나오죠. 본인은 뭐 6년 전에든 뭐해도 하여튼 지금의 올해가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본인이 망설이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눈을 돌린다잖아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나오는 거 우리가 연애사로 나온 바람이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위치에서 하고 있는 거 고맙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 나오는데 무덕은 어떤 내 마누라가 발을 닦아줘도 고맙다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카드 계속 나온다. 그래요. 이 메시지, 많은 카드 중에서 이 많은 카드 중에 메시지라고요. 본인한테 알려주는 거. 본인은 상반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이나 좀 붕 뜨는 마음들, 사람 마음은 네. 1년에 12번도 더 변해요. 네. 그 중에 내가 좀 싱숭생숭한 거,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도 잠깐 멈칫멈칫하고 딴 생각 드는 거는 양력 2월달까지예요. 아는 사람들도 다시 다 돌아오고 만날 수가 있어요. 만약 본인 유튜버라고 하면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나갔던 사람들이.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5, 6월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본인은 5, 6월달, 7월달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가 시점이 되게 좋아요.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르죠. 나는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얘기를 네. 해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카드는 그렇게 나오니까. 올해는 봄 정도 지나가시면 또 일적이나 문화 하여튼 잘 풀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모르겠어. 하여튼 그 시점부터 본인이 더 낮아진다고 보면 돼요.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나와요 진짜로?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죠. 이렇게 네. 말을 안 해주고 뭐 맞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맞춰봐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네. 어려운데 우리는 카드를 믿으니까 네. 얘기는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직업을 지금 얘기해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하는 컨텐츠를 제가 이제 귀신 잡으러 다니는 그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포 컨텐츠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험한 일 하네. 네, 험한 일 하고 또 여름에 또 공포 컨텐츠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그렇겠네. 여름이 네. 핫하네요 진짜. 그리고 또 흉가 폐가를 찾아다니고 이제 사연 귀신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귀신의 뭐 이런 컨텐츠인데 진짜 그게 뭐가 빵 터지는 올해 무슨 어디를 휴가를 가던 폐가를 가던 접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올해 좀 핫한 곳이 나오던 핫한 상황이 벌어지던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름. 무섭다. 네, 전 무당은 아니고요. 네, 일반 사람인데 이제 장비를 사용하면서 이제 컨텐츠라는 이제 윤시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르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쵸. 네. 우리 저는 일단 이런 거 공포영화 못 봐요. 네. 뭐.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 제가 또 인지도가 별로 없어요. 네. 아, 진짜 좋은 기운 받아서. 근데 되게 세신 분인 것 같아. 아니 그거 안 무서워. 나는 우리는 근처 그런 데도 안 가요. 아니 처음에는 그 뭐지? 저도 많이 무서웠던 것도 있지만은 귀신이라는 거를 내 눈에 봐야지 보는 거. 네, 그죠. 그러니까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 본 적 있어요? 몇 번 봤죠. 6년 차다 보니까 이상한 거 많이 찍혔어요. 그래도 의심할 만. 대단하다. 하여튼 이분은 꿈이 있어. 이걸로 뭔가 진짜 이거 아니고 6년을 이거 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타로가 여기까지. 아 진짜 그 귀신 풀어진 상상 못했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연관을 카드 뽑은 거 연관을 해가지고 들으면은 진짜 소름 많이 돋을 것 같아.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